남자 시청자들.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고단백 김해보드. 고등학교로 돌아간 그 기분이야. 말 많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 몸이 달라요. 일요일 8분.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 왔어요. 퍼부었어요. 잠깐만, 이 시간에 밥집 묵는 데가 있나? 저녁 먹으러 왔던 그 식당 8시부터 시작하네.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기 어머니 계시는데, 신짜오 계시는데 이제 장사 준비하십니다. 신짜오 이따 올게요. 문 연 데는 있다 그래도. 홍수집들 조금만 더 갔다가 올라가 봤다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여기 와서 국수를 먹도록 할게요. 원래 이 거리는 돼지 특수부위들을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 국수 먹어야 되나? 없다. 국수 먹자. 이렇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달랏이라는 그 일반 마을 가옥이 얼마나 이쁜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정말 거기는 집들이 다 예뻤어.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 찍기 그랬는데 여기 짐이 있어요, 짐이. 이게 돼지고기들인데요. 이런 특수 부위들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몰라. 면을 고르라는 거구나. 아, 면을 골라라. 아, 예. 면을 골라서 먹는데, 어디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케이. 아, 고기도 골라. 요거 말고. 이 토핑을 저희가 고를 수 있네.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나? 그건 모르겠다. 여기는 마늘. 제가 좋아하는.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구요. 자,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아, 괜찮아. 와, 맛있는데? 맛있었어. 마늘 넣고요. 도넛. 국 넣고요. 짜고요. 좋습니다. 국물이 괜찮았어요. 맛있었어. 각종 돼지고기 특수부위. 음식 올릴 수 없는 게 이게 위에 곡선이져가지고요. 그릇을 못 올려. 그릇이 굉장히 커요, 이 집. 이때까지 뭐 국수 드시는데 그릇이 제일 커요. 아, 뜨거워. 이거는 막창, 곱창인 것 같아요. 돼지 등뼈, 수육 얇게 슬라이스 친 거. 이게 맛있어요. 숙주 넣을래, 안 넣을래? 선택하라 한다고요. 고기 엄청 많아.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온 결과 베트남은 한 20일 됐거든요. 이분들 하루 3번 안 먹습니다. 5번에서 6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아침 한 5시, 6시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한번 먹고 점심 먹고요. 그리고 중간에 3, 4시쯤에 한 번 더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8시, 9시쯤에 한 번 더 먹더라고요. 술을 흘렸네. 맛있어. 가격이 예전에 1,500원 했어요. 다음에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사연이 웃는다 보고. 다음에 저쪽에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도 분위기가 그 벤탄시장 그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명소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일단은 사람 많고, 명소니까 호객 많고, 물가 비싸고, 사람들 다 인사도 안 해. 근데 이런 뒷골목, 로컬들 한 뒷골목 있는 데 가면 사람들 인사 잘 받아줘. 눈만 맞추면 인사해. 차 한잔 하면서 편집하려고 카페 찾습니다. 카페 또 하나, 지금 여기 7번 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골로 아예 만들어 보려고. 이 카페가 이 동네에서 장사 제일 잘 되거든요. 이유를 알았어. 겁났어. 이게 그 하이랜드 거기서 먹으면 이거보다 양이 적은 게 있거든요. 요런 나온 게 우리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원이야. 향도 더 많아. 맛은 똑같아. 더위사량 아이스크림. 그거는. 그러니까 진한 커피에 코코넛 밀크를 갖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탕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그때 달라스 먹었던 그거 계란 풀고 밥을 엄청 열심히 볶아. 볶고 밥에 이렇게 볶음밥이 있어. 달라스에서는 닭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닭고기 말고도 돼지고기가 있어. 나중에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안 맛있을 수가 없지. 해산물 가게. 아, 개 나올까봐 그냥 백 할래요, 백. 더워라. 풀스방이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다 말랐어요, 이거. 바짝 말랐어. 10분? 10분? 날씨가 중간이 없어요. 그냥 극단적이에요. 해가 쨍쨍하거나 비가 억수가 붙든가. 2시, 낮 2시에요, 일요일. 달라스에서 걸렸던 불편한 목이 회복이 안 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빵빵 거리는 소리가 커서 제가 오디오를 이걸 입히려면 거의 길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요. 아씨. 어제 밥을 거의 3분의 2 정도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그 밥 위에다가 덮밥처럼 올리기 전에 반틈. 그러니까 어제 제 얘기를 듣고 밥을 적게 담아 주셨는데도 제가 더 덜었어요. 대신 두부장 고기예요. 오늘 좀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주시네. 어허. 이게 두부를 여기다 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분들 먹는 방법이 이게 국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인기가 제일 좋나 봐. 계란 삶은 거랑 돼지고기가 들었어요. 이게 덩어리 큰 거. 이게 남은 뜨르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덮밥 주고. 설거지 하신 저분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한국말 막 하는 그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배웠다고 하는 그 아가씨랑 저랑 막 엮어 주려고 카메라 떴는데 뭐 나한테 막 윙크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음식들이 전부 다 조리가 된 상태에서 퍼나와요. 그래서 빨리 되는 거고 대신 우리 집에 씹었어요. 고기 오브 야 오이도 안 넣지 않아? 많이 넣는데? 야 밥을 양을 이빨 줄여도 많이 줄였는데도 우리나라 한 공기 나와요. 베트남살이 한국살하고 좀 다르게 탄수화물 함량이 좀 낮대요. 좀 이 쌀알이 좀 작아요. 좀 찰지지 않고 물 소금기가 찐득한 그런 느낌보다 이제 풀풀 날려요. 볶음밥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 현지에 쌀 한 가마니 얼마? 60kg가 한 가마니인가? 80kg가 한 가마니인가? 빨 가격을 알고 싶어요. 엄청 쌀 거예요. 1년에 3모작은 아니고 2년에 5모작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지역은 2년에 6모작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과일 깎고 싶어요. 아주 겁나고 계란. 계란이 크기는 한국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노른자가 굉장히 커요. 바꿔주면 흰자가 얇고 노른자가 커요. 캄보디아는 여행 정보가 아예 없어요. 수도가 어딘지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예 없어서 이번 여행에서 일단은 건너뛸게요. 스킵할게요. 비행기표 6만 얼마? 못 끊었던 그걸로 호시민에서 방콕으로 바로 갈게요. 그리고 3개월 생활을 할 겁니다. 물가는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더 덥대요. 유명한 도시들 많죠. 방콕, 수도, 뭐 파타야, 뭐 푸켓, 뭐 이런 치앙마이. 근데 나라가 커서 거기도 방콕에서 치앙마이 가려면 차로 육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힘들대요. 이제 보통 비행기 탄다 하죠. 길 가다가 갑자기 노랫소리가 크게 들려. 이게 무슨 노래교실 같아요. 아닌가? 아 중국인들인구나. 야, 찍어도 돼요? 어 찍으래 막 찍으래. 뭐지? 잠깐만,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뭔지 몰라. 근데 저게 중국이랑 베트남 맞아, 국기. 순간은 음악 소리를 엄청 크게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박수 치고 막 노래 따라 부르고 있어요. 뭐 음악 교실인가 했는데 음악 교실만큼의 노래는 못 부르는데 그냥 여기 얘기들 찍어달래. 예예예 인경이 얘기들 찍어달래. 예예 아버지인가 보다. 와 카메라 진짜 좋아하죠. 전부 다 신기하고. See you tomorrow. 볼게요. 아니 여기 그 카페 사장님 여기 장사가 너무 안 돼. 이유는 모르겠어. 손님이 아무도 없어. 이러면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심해요. 이럴 때 노래라도 줘야 돼. 그래서 내일은 See you tomorrow. 아, 네. 사장님 약속한다. 나 여기 올게. 아, 일요일 몇 시야? 이거야, 이거. 정집에서 먹었던 비슷한 거야. 이게 그거야. 맞아, 맞아, 맞아. 빨린 거. 이거 껍데기인 거 같은데. 이게 먹을 만했어요. 이거 떠리를 팔아? 뭐지? 먹을 만한 게 꽤 있어요. 뭐 샌드위치, 뭐 김밥 이런 것도 있는데 탄수화물이니까 물론 뭐 전자레인지 이런 데 대표 줍니다. 근데 이 그 윈마트 길 건너 가격이랑 이런 즉석 요리들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또 유튜브 제가 영상 업로드 한 거 자기 반성하면서 아까 사왔던 이거 맛있어요. 이게 생선 껍질인데요. 버터에 볶았는지 튀겼는지 튀겼겠죠? 깊은 맛이 나고요. 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어제 샀던 망고, 500원짜리 망고 250원치 남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